2020년 7월 5일 성훈이의 일기. 일단 지금 나는 아일랜드 파트 1 촬영이 끝나고 이제 우리 빌리프 엔터테인먼트에서 쉬는 촬영이 없는 동안에 그 전지훈련을 하러 왔어. 근데 진짜로 이렇게 될줄 전지훈련인지도 몰라서 조금 당황했고, 근데 또 막상 지금 와보니까 또 여러 시스템들이나 어떻게 한달 동안 지낸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많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거의 못했었어, 아일랜드 때. 그래서 이제 체력이나 그런 걸더 그리고 체력이나 실력들을 더 이제 더 뭐라 해야 되지? 보완을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아마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파트 1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테스트들을 했는데 되게 궁금해, 지금 너무 궁금해.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데, 일단 그거는 다 완전히 모든 게 끝난 다음에야 할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더 열심히 해서 파트 2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 같아.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내몸 관리랑 이제 실력적인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냥 집중하고, 다른 거는 뭐 힘들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.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너무 늦게 자고,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뭘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살도, 지금 볼살도 많이 올라왔어.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이번에 몸도 좀 관리를 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파트 1 촬영에 들어가야 할것 같아.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전지훈련 시작해서 그 레슨도 받고, 다 보컬 레슨도 받고, 그동안 좀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, 그 댄스 레슨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. 이제 앞으로 한달 동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자. 화이팅!